그래서 박재빈 시작하겠습니다.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그러면 좋은 식습관은 뭘까?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Okay.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Okay. 그래서 여기에 do는 뭐 대시고 왔어? Like. Steak. 읽어볼까요? Yes, I like steak. 이것도 읽어볼까요? I like steak. 이 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Yes, I like steak. 라고 했는데 또 했어요.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네. 두 번이나 얘기했네. 오케이. 얘 무슨 시의 대장? 하드 시의 대장. 오케이. 그래서 얘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다라는 like steak 대신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so so. It's so so. It's so so.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 I like fish 대신 왔어? 네. I like fish 뜻이 뭔데? 나는 생선을 좋아하. 그럼 그것을 지우고 나는 생선을 좋아하다는 그냥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선을 좋아하는 것은 그냥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어? Fish. 뭔? I like fish 대신 와 fish 대신 왔지. 어? Fish is so so. 생선은 그냥 그렇다. Fish. 앞만 길어봤자. 생선. It. 오케이. 그것이 생선. 그것. 생선.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fish보다 더 짧은 it으로 대신할 수 있다. 네. 오케이, 생선은 몸에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근데 그냥 그렇다네, 그래서?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케이, okay,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좋아하는 생선 몇 가지? 한 가지. 밖에 없다.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오케이, vegetables는 healthy해, unhealthy해? 네? Vegetables는 healthy 하냐고, unhealthy 하냐고? Healthy. Healthy하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가 good eating habits를 갖고 있는 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I do. I like vegetables. 하겠죠. 그럼 대답을 볼까요?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그렇습니까? 오케이, no, I don't. Like vegetables. No, I don't vegetables야? I don't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나는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그러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like. No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No I don't like 하고 끝났어? No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는 무슨 뜻이야? 나는 야채를 싫어한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Fruit는 healthy에, unhealthy에? Healthy에요. Okay. It's so so. It's so so.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 Fruit is so-so, fish is so-so.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ish. 아, fish야? Fruit. 애플이 fish냐? 아니야. 계속해서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Fast food은 healthy해, unhealthy해? Unhealthy. 오케이, okay. 그럼 얘가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 안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 좋아하겠죠. 오케이, okay. 이 책의 제목은? Bad Eating Habits. 그니까.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Okay, 그래서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피자의 공통점은? 다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 헬시에, 언헬시에? 언헬시에. 오케이. Do you like soft drinks? Do you like soft drinks? Soft drinks는 헬시해, 언헬시해? 헬시하냐고, 언헬시하냐고? 언헬시. 콜라, 사이다 이런 게 헬시할 리가 없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맞아요. I love them. I love them. 오케이, 댐은 뭐 대시웠어? Soft drinks. 드링크야, 드링스야? 드링스.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There is it. 아, 그래? I damn them. It은 몇 개야? 한 개요. 여러 개는? Them. 원래 데이죠. 아, 데이요. 원래는 데이인데 데이는 여기에 들어갈 모습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데이가 아니고 데이랑 관계 있는 뭐? 댐. 오케이. 데이는 뭔데? 그것들. 이. 얘는 누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댐의 뜻은 그것들을. 그러니까 질문이 다릅니다. 누구를 또는 무엇을. 얘는 주인장이고요. 네. 얘는 당하는 녀석이네요. 좋아, 얘는 좋아한다, 그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할 때는 them love야, they love야. They love. 얘는 they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애고요. 아. 얘는 그것을 당하는 형태입니다. 사랑을 받네요. 오케이, 그래서 I love it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뭐라고 물어봤어 앞에서? They love. 바로 I'm 앞에 there. 질문이 뭐였어? Do you like soft drinks? Do you like soft drinks? 였죠. 그러니까 I love it 하면 안 됩니다. Yep. I drink cola every day. I drinks야? I drink. I drinks야? I drink야? Drink. Hey, 왜 이번엔 drinks가 아니고 drink야? 여러 개를 마시지 않아. 아, 여러 개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Drinks. 오케이, 아까 소프트 드링스 할 때 드링크는 무슨 뜻이야? 드링스 단어 할 때 드링크의 뜻 살펴봤지, 그치? 네, 마시다. 마시다. 이거 마시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소프트 드링스 할 때? 아니야, 뭐. 그럼 무슨 뜻으로 쓰였는데? 소프트 드링스 마시는 중. 응? 뭐 그럴 수도 있어? 드링스, 드링스. 응? 마시는 중이는 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ing 붙여야 마시는 중인 마시는 것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드링크의 뜻 단어 할 때 했는데요. 드링크는요. 예. 마시다. 네. 드링스는요. 마시 단어 할 때 드링크의 뜻 드링크 마시다. 어, 그 뜻밖에 없었어? 아니 뭐 이렇게 또 마신. 응? 마신. 드링크의 뜻은 마시다란 뜻도 있었고요, 음료수란 뜻도 있었습니다. 소프트 드링스 할 때 드링크는 무슨 뜻이야? 음료수. 음료수 드리고요. 여기에 드링크는 무슨 뜻이야? 마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 뜻 여기서는 마시다면 이거 무슨 시야? 아, 하다시야.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속에는 두. 아니면 도즈. 지금은 뭐 들어 있는 거야? 두. 오케이. 왜 도즈가 아니고 두 들어 있는 거야? 뒤에 음료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뒤에 S가 안 붙였기 때문에. 아, 이 S. 그러면 그는 마신다 하고 싶으면요? He drink. He drink. 뭐지 또? 왜 he drink 하면 왜 안 돼요? 왜 he drinks예요?
또 설명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설명이니까 딱 밤. 여기에 누가, 내가, 뭐한다, 마시다 이러고 있죠? 네. 여기는 누가, 그가, 뭐한다, 마신다 이러고 있죠? 네. 오케이. 우리가 마신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We drink. 너는 마신다 하고 싶으면? You drink. 그것이 마신다 하고 싶으면? It drinks. 그녀가 마신다 하고 싶으면? She drinks.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요? 어? 오케이. 나는 마신다. I drink. We drink. You drink. 그들이 마신다. They drink.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해서 예,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니면 뭐 들어있고? do 들어있고 he, she, it이 뭐 하다시 뭐 들어있어? does. 그러니까 I drinks가 아니지 뭔 뭐 한 개 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오케이. 그러면 콜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rink every day?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What I drink? What, 무엇을? What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Every day.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you drink?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하자. What you do drink every day? 응? Okay, what do you drink every day? 뭐라고요? What do you drink every day? What do you drink every day? 했더니 대답이 I drink cola every day. I drink cola every day. 계속해서 Do you like milk and chees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Yes, I love them. 오케이. 왜 I love it이 왜 아니지? 네? 왜 I love, I like it 하면 왜 안 되지? 왜 I like them이지 왜? 이 they랑 them이랑 질문하는 그런 게 달라요. 네. 오케이. 이거 뭐 대신 왔어? 왜요? Soft drink. 네?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 What do you drink every day? 라고 물어봤어? 어? 집중 안 하지?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야? Do you like milk and chees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했더니 대답이 Yes, I like them. 오케이, 이거 뭐 대신 왔어?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는 it이야, they이야? Them and it. 아, 이시야? 아, 왜 이시야? 왜 이시야? 데이야, 이시야. Milk and cheese는 데이는 여러 개고 이시는 한 개니까 it!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때? 데이 eat it. 지금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냐고? Do you like milk and cheese? 오케이. 댐은 뭐 대신 왔어? Milk and cheese. 왜 I like it이 아니고 왜 I like 댐이냐고요? 이츠는 한 개를 말하는데 댐은 여러 개를 말해요. 그러면 댐은 지금 뭐 대신 왔어? 댐. 댐이 뭐 대신 왔냐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I like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는 네. 어? 하나야? 네. 여럿이야? 하나야. 밀크 앤드 치즈인데? 어? 응. 어? 여러 개요. 어? 몇 가지야? 여러 가지.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면 이시야, 댐이야. 댐. 그래서 I like it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너 우유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어, 우유 좋아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Yes, I like milk. 오케이. 밀크 쓰기 싫은데? Yes, I like. Yes, I like it. Yes, I like Isia. Yes, I like Demia. Yes, I like it. 왜 Isia? Demon 여러 개인데 Isun 한 개.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야? 뭐? Yes, I like Isun. Yes, I. Do you like milk? Milk 안만 길어봤자. 뭐?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It. Milk and cheese 안만 길어봤자. Them.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They는 뭐 대시웠어?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 안만 길어봤자. They. Hey. 한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요. 니까. 네. 계속해서.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그러면 얘를 없애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You don't you milk and cheese, you milk and cheese. 너는 좋은 식습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럼 뭘 갖고 있는 거냐? Bad, 안 좋은 거야. 그러면 you bad eating habits. You have bad eating habits. 해도 똑같은 의미 전달 되겠네. 네. You have bad eating habits는 뭔 뜻이야? 너는 가지고 있다 안 좋은 식습관을. 오케이, 됐습니까?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한 개 더 남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You may not. You may not be very healthy. Okay, healthy의 뜻은 건강한. Okay,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Be very healthy는 무슨 뜻일까? 건강하지 건강 비는 healthy는 건강한 일. 베리가 엄청 건강한. 매우 건강한. 그럼 very healthy는 무슨 뜻이야? Very healthy, 매우 건강한. 아니 왜 비가 없지? 비의 뜻은 이다 이때야. 매우 건강하다. 그렇지, 매우 건강하다지. 응. 그러면 not be very healthy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매의 뜻은? 그럴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네. 추측할 때 쓰는 말이다. 수고했습니다. 예.